남변업터입니다. 지금 서대구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쪽 오시면 농사 열심히 하고 있는 전주로 갑니다. 전주 영원한 화합을 위하여 출동을 합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누구냐?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갈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국의 많은 세력이 운집한 그 지역에 광주 가는 버스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곧 전주 승차랍니다. 저희 집에서 여기 서대구 고속터미널까지 단 8분 만에 왔습니다. 과연 누구를 만날지. 전주 갑니다. 영원한 화합. 이쪽은 어디냐? 경남 거창입니다. 거창. 현대사의 비극을 안고 있는 곳이죠. 거창 양민학살도 있었고, 거창 사과 전망대가 보입니다. 예쁘네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전주를 가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아마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해서 광주 방향으로 와서 지리산 거쳐서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전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영원함을 확실히 가를 수 있는, 그리고 지리산의 아름다움도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제가 만나러 가는 이 사람 아직도 자신을 만나러 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날씨가 조금 스산한 현재 전국 같은, 바람도 많이 불고 좀 꽤나 스산한 월시냐스러운,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지금 대구에서도 굶고 거창에서도 굶고 전주 가서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나서 집회로 출동을 해서 많은 분들도 만나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행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민폐 투어가 원래 그렇습니다만은, 무작정 가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찍는 것도 무작정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촬영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찍고 제가 말하고 제가 인터뷰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원맨 시스템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진정한 누구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민폐 투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뒤쪽에 보니까 경치가 좋네요. 이 정도 나와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전주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풍남문 광장에 가서 많은 선수들이 아마 운집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낙 또 시국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가 진짜 거덜나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애국적인 좌우중도 모두 다 모였을 겁니다. 함께 외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오늘의 문제인물, 그 인물 바로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동지들 몰래 왔습니다. 어디냐? 중국집에 왔습니다. 예,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몰래 숨어있다가 신속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목소리 들리시죠? 변희재 대표, 니워치 대표가 아마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는 참사 분향소도 보이고요. 많은 장소도 보입니다. 이게 집회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공사시설 확률력을 맨날 술 먹고 증거 조작하고 사람 위증조사하고 이런 짓밖에 하는 범죄자들이. 자, 민폐 투어 6회 출연자. 이런 자가 대통령 되면 어떤 일 하겠냐. 연희재. 제가 이걸 미디어 워치 대표가 열심히 연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할 때 저를 포함한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바로 보수인사들이 아까 뒤쪽에 다른 분도 보이네요. 윤석열을 타도하자 저희랑 다 같이 쳤던 사람들입니다. 보수인사들이
조작날 줄 수밖에 모르는 바로 뒤쪽에 보입니다. 대통령 되면 어떤 꼴 되겠냐? 네, 저는 좌우중도 합작 집회 4.23 전주에서 집회를 마치고 전주 한옥마을로 추종되는 곳을 아니, 우리 가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뒷걸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자, 민폐투어 민폐투어 화이팅! 양문석 화이팅! 남태 화이팅! 그 양문석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마가 네, 그 어떤 사람? 발음이 안 돼서 그렇지. 아, 발음. 내용은 내용이...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영 알잖아. 나랑 방송했잖아. 그러면 뭐 용맹함만 있어? 뭐가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야는 아. 말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어. 내용도 없으니까 목소리만 크지. 목소리는 아, 목소리. 크지, 글마가. 목소리는 정의롭고? 네, 네 목소리. 아. 정의로운지는 모르겠어. 일단 목소리는 크고. 언니는 누굽니까? 예예예. 예, 예. 난 양문석 그럼 제 이름이 양문식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분 행운이. 네, 서울에서 우리 그 칠판에 출연진도 그러고 양문석. 왜? 네. 내 이름 써놔줘. 내가 깜짝 놀랐네. 아 전주 집에서 이렇게 세 분이. 아 이렇게 보면. 야 이 또 뜻하지 않은 또 출연자까지 네. 오시고. 자 저 앞에 보면 안진걸 소장 있습니다. 안진걸 네. 소장님. 민생경제용소 안진걸 소장님, 예. 아,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뒤로 오세요. 이리 와. 뒤로 쳐오세요. 예. 예. 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시끄럽게 하고. 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4호예요. 아, 지금 아무 찍을 자가 없어가지고 셀카로 찍습니다. 뒤로 오세요. 예, 열악한 안개입니다. 자,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예. 아, 앞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두 분 논쟁이 많은데요. 과연 누가 말이 더 많은가? 어떤 뭐 결론 났습니까? 양문석 박사님 조금 더 많은 걸로 결론. 아, 일단 뭐 저는 완패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완패 완패. 요즘 아. 제가 말수가 좀 줄었대요. 어 요즘 뭐 제가 보기에도 요즘 좀 굉장히 광게 네, 보이세요. 고민이 많아가지고. 아, 저는 어. 형 나는 확 줄었대. 아 이분들이. 아 그럼 나는 뭡니까? 아 남태우 의원님은 말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아 저도 말을 네 남조선 최고의 수다장이 아, 남태우 오 왜 저 누가 누구한테 민폐 끼친 거야? 엑셀런트 아 민폐 투 자 오늘 아, 양문석 위원장 겸 박사 겸 본인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거야 없는지 그 이야기는 해주세요. 목소리는 크다. 목소리 크다. 아 그다음 아, 그가 살아온 길 네. 아, 연전연패의 길 그거 아니라고 하네. 말씀드렸죠. 이분 아시죠? 전문 실권 상습 출마꾼 몇 번 출마했습니까? 세 번 분위기 좋아. 세 번 출마했습니다. 아, 전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다 몇 프로? 자, 41%. 아. 어디서? 도지사 29%.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41% 어디서? 통영. 통영, 아. 네. 통영에서 인기 없는 양문석이 전주에는 인기 많다. 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야, 지역구 바꿔야 되나, 이거? 와. 아. 아, 좋긴 좋아요. 예. 우리는 안 되잖아, 티켓.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아. 가장 부러웠던 다리가. 네. 하동에서 광양 넘어가는 어. 짧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하동 광양? 네. 하동에서 어. 저 다리만 넘어가면 천국인데. 아, 천국이야? 왜? 우리는 출마하면 무조건 되잖아. 아 그쪽 아니 하동 쪽은 그건... 지리산이잖아. 이쪽은 안 되는 데. 여기는 출마하면 무조건 떨어지고 우리. 떨어지는데고 어디 넘어가면 어디 쪽이에요? 광양. 아 광양. 어. 그럼 저 전라남도다 이거지. 네. 오. 그 다리를 제가 그렇게 그 부러워했어요. 아, 그럼 미라보 다리 이상해.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죽음의 다리. 저거 못 건너면 나 죽는다. 아, 그것만 건너면 솔직히 좀. 딱 제가 완장 차면 진짜 네. 민주당의 썩은 수박들 다 치우고 깨고 해가지고 정리할 건데. 네. 저 다리를 못 건너가니까 아, 저 수박들이 어 난발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야, 민주당 최고의 청감을 도배상 양문석 어. 제대로 판다. 수박은 당수로. 그럼요. 야. 수박은 쪼개야 되고 깨야 되고 깨야 됩니다. 그리고 차야 되는 거지. 와. 옛날에 우리 집이 워낙 부자라 가지고 수박 가지고 축구했어요 저는. 어, 어. 수박 가지고 축구를 했다는. 어, 민폐투 역사상 최초 가장 부호. 같이 네. 부잣집 받을 만한 네, 터가 안 좋은데 내리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 한 8년을 있었잖아요 제가 네. 8년 데뷔한 지 8년을 통영에서 8년 데뷔했는데 여기 살짝 보여주면서 백그라운드 네, 전동성당입니다 예, 예. 문기원 그
신부님이 아~ 그 넘담았던 역사적인 성당이 예. 그래서 아~ 뭐 이 몇 걸음 걸다가 그 예. 절하는 거 있잖아요. 아, 삼보일배. 뭐 진짜 뭐 좀 든 건 없었으네. 있어. 많이 없네. 많이 없어. 강성 같은 경상도로 좀 걸었네. 머쓱하네. 예, 머쓱하네. 뭐 없네. 목사님은 가잖아요. 박사는 뭐 고도리로 땄어요. 짤짜리로요. 아, 짤짜리. 야, 우리 동네는 짤짜리로 고도리로 따거든. 우린 짤짜리지. 동네 많이 다르네. 아이고. 그래, 우리보다는 낫잖아. 북도보다는 낫지, 남도가. 나는 전두환 선배고, 조원진 동창회장이고, 노태우 이름 갖고, 박근혜 우리 학교 뺏어갖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데서 살아남은 나도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양문석 위원장, 그래. 저 좀 낫지, 수박과 축구했던 사람인데. 그래, 난 아니, 그냥 수박을 갖고 그냥 차고 놀았어. 아니, 그, 잘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당대 개혁. 네. 이끌겠다. 오로지. 예. 저 다리만 걷는 거예요. 예. 그 다리 건너는 비법은 뭘까요? 이번에 다리를 건너는 비법. 아, 난, 그 얼마 전에, 백은종 대표가. 예, 서울의 소리. 나하고 같이 응진이 나러 다니잖아. 아, 그분은 앞뒤 안 가리고 응진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었으면 망정이지. 예, 예. 만약에 여기, 북남문 광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하다 알게 됐다. 예. 행진 안 나오고! 바로 적발됩니다. 예. 아, 이거 카메라도 놀랐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카메라 놀라게 해서. 백그라운드 우리 한번, 우리 행진이 끝났어요. 예. 아, 의외로 굉장히 가깝다, 그죠? 예. 굉장히 짧고. 정치적 부부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예. 뭐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 송회, 뭐 좌우중도학자 집회. 예. 항상 그렇듯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동의하시는 분들하고는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심지어 강민구하고도 함께 하는데 누구나 함께 못하겠어. 아니 대구 민주당 시당위원장도 강민구야. 아, 웃기잖아. 거기도 내. 그리고 여기 우파 집회 이끄시는 강민구 대표. 예, 예. 네, 말이 전주지 제가 보니까 다 대구 사람이야. 예. 그러다 양 위원장이 또 저 경남 말하니까 예. 완전 이게 전주인지 경상도지 영남인지 뭐 영호남이 따로 없잖아요. 윤석열 대신에. 그럼요. 그리고 뭐 영남에서 전주에 전지훈련 왔습니다. 아 전지훈련. 제가 다도투쟁에 그 좀 더 익숙해지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예. 기운을 받고자 왔는데 방금도 우리가 행진을 하면서 많은 전주 시민들이 박수쳐주고 연도에서 좀 흔들어주고 손을 박수쳐주고 하는 그게 우리한테는 에너지고 비타민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뭐 좌우중도 집회에서 사실 양문석 위원장이나 저나 네. 아, 우리가 뭐 원래 그런 겸손한 사람이지만 말 쓰겠었잖아. 다 네. 끝나고 할 말이 없을 때. 아,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일본 속국이 됐으니까 일본말로 하면 시다바리. 시다바리. 네. 아, 남 시다바리, 양 시다바리, 남양 시다바리. 예, 네. 마지막에 끝에 했거든. 그래서 제가 새우깡 노래를 했어요. 네. 손이 가요, 손이 가. 윤석열의 손이 가요. 오른손, 왼손, 자꾸만 손이. 오른손, 왼손. 우파, 좌파가 다 모여가고 손을 봐야 된다. 오늘 그 얘기거든. 네. 그래서 손 열심히 보고. 네. 양문석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수박과 축구를 했던, 수박 가지고 축구를 했던 그 분홍의 아들이 이렇게 날 있는 날마다 떨어지는. 아니, 해야죠. 그럼 불쌍한. 자,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아, 구체적인 깊은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네. 네, 민폐투어는 30분이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계속 하기 때문에 맨날 며칠 합니다. 네. 아, 심지어 앉은 걸 한 달 찍었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게. 안녕하세요. 네,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시민 여러분도 좋아해 주십니다. 자, 아, 간단히 퀴즈 안내하겠습니다. 예. 저와 양문석 위원장, 누가 선배일까요? 1번 남태우! 몰라.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너무 왔다. 뒤쪽에 또 다양한 인터뷰,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워치. 야, 변희재 대표 역시 우파는 좀 있어. 뽐나. 이 차를 타고 예, 셀카입니다. 예,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디어 워치 차량을 타고 간단한 우리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 과연 우리 시대의 양문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는 왜 자꾸 떨어졌는가? 터가 나쁜가? 인간이 덜 됐는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식사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차량에는 안진걸 소장 시끄럽습니다. 예, 계속 시끄럽습니다.
자, 아, 제 옆에 푸른 빛의, 푸른 빛의 에이스, 예. 부산 수영구 강윤경 변호사. 양문석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죠? 해봤자. 저는 40%가 넘었어요. 양문석 41%라고 그랬습니다. 도지사 29%랍니다. 41% 안 되시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본인은 몇 프로입니까? 전 40% 넘었어요. 41? 아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많이 받았죠. 어떻게 하면 지사하기 0.몇 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열심히 해야죠. 아, 양문석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 양문석.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멋진데? 멋진데. 너무 야성이신 것 같아요. 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야누스의 매력이 있으신 거예요. 야누스의 매력. 너무 그거에만 어필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새 이제 그 뭐 가방끈 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은 약간 반전 매력이잖아.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짧은 사람 그러면 이제 뭐 짧은 사람도 매력이 있지만. 아니, 짧은 사람 그럼 다 틀리지. 근데 그 사람은 짧지는 않잖아. 그렇죠. 뭐 왕통이 돼 있었고 뭐 언론이 종종 온거 아니에요. 요 우리가 지금 미디어 워치 체크하고 있지만 누구세가 양문석이나 둘다 안티노선을 하던 인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알고 보니까 나도 저스트 이천이라고 20년 전에 인터넷 신문에 딴지일보 비슷할 때 했거든. 아~ 근데 변기세 대표니까 대사보 했더라고. 아, 맞아. 근데 내가 왜냐면 양문석 위원장을 미디어 운동할 때 원래 옛날부터 알아 내가. 그때는 한국 땅차이였나요? 그레이드가? 아니 뭐 내가 좀 유명했지. 나는 정치 좀 관심. 근데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좀 사그셨더라고. 그래서 난 나보다 선배인 줄 알고 계속 깍듯이 하니까 자기가 깍듯이 해. 그래서 내가 배운 사람이 다르구나 하니까 학교에 내가 높더라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양우석 선배님이 더 젊은. 아, 제가 학번이 더 높더라고요. 아, 이게 미스터리가 몇 개 있어요. 정청래 의원 있죠? 학번이 같아요. 감옥도 나보다 후배야. 감옥도 손은 동기가 있어요? 아니, 그냥 들어오고 나오고, 이 충고로 따지자면, 내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지. 강호도 내가, 그거는 방화 미수잖아. 난 눈 확 쓰겠다. 맞아. 레벨과 다르지. 뭐가 다르지. 레벨과 다르다. 네. 저 민폐 뚜었는데 지금 왜 뒷담화로 가고 있어? 그게 자, 진정한 민폐죠. 아, 그게, 그걸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 아, 강윤경 변호사, 우리 또 단골 출연자인데 본인도 언젠가 놔야 되겠지만, 네. 그, 양문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양문석 동지께서 선배님이자 저희 동지. 네! 네, 이게, 네. 아직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네. 변호사한테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진선미 의원도 안 했다, 옛날에. 국회의원 배치 날 때 어쩔 수 없이 했다. 아, 나도 빨리 해야지. 그리고. 아니,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왜 백코롯은 늘 앉은거리냐고. 아니, 몇시냐고. 9시입니다. 네? 9시입니다. 9시에 이제 우리 밥 먹고. 네. 식사하시고 막걸리 먹고 9시가 아니라 9시 반이었던 걸로 아는데 9시에 땡겼어. 우리 백두방에서 배는 주인공 나와요. 예. 오늘 양문석 박사가 대상 두고 있는 남태우 배우님 오셨어요.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돌아, 빅버스 타신대요. 돌아끼려고. 박수. 그러면 제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버스를 제공해 주신 변희재 대표님이십니다. 리필 투어 오늘 9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양문석 박사가 여섯 번째인가요? 뭐 일곱 여덟 번째 모릅니다. 정확히 나도 여기 민폐 또 1호 방송이 임세윤 소장님, 제가 4호. 그 네가 굳이 사회 안 해도 됩니다. 아, 이제 끈 예. 소개는 시켜줘. 자, 보세요. 이렇게 쿨한 남자, 자기가 주인공인데도 저번 편에 주인공인데도 바로 고개 외면하고 있잖아. 남배우님 그냥 공식 사회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알겠습니다. 사람 다 소개를 시켜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민폐 또 잘 찍으세요. 프로그램 좀 찍는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계속 찍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변희재 대표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그렇습니까? 김범은 저게 문제야. 김아이가 없어. 그래. 보수 봐. 버스 내고도 가만히 한마디도 안 잖아. 얼마나 점잖아. 얼마나 멋있어. 강희원 대표님. 양문석도 시끄럽긴 해도 멋있잖아. 오, 맞아. 아, 근데 결론이 안 났어. 누가 말이 많은가도 결론 안 났어. 둘이. 앉은 거라고 양문석 누가 말이 많은가도 결론 안 났어. 뭐 그것도 평가해 주고 다 해주세요. 오늘 실무를 총괄해 주신 말씀은 앉은 거 소장님은 그렇지. 안진거 소장님은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대본으로 치면 질문까지 정황 설명을 다 해주잖아. 지 대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하고 대사를 해야 되잖아. 발을 올리면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잖아. 숨 안 쉬시는 거. 안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근데 이제 우리 양무석 선배님을 뵈면 말은 딱딱 끊어지잖아. 그렇지, 고조장단이니까. 야! 떠시고. 근데 우리 안진호 소장님은, 계속 끊임없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안진호 소장님에게 1승.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양문석 위원장은 뭐 그냥 꽥꽥꽥 이래가지고 별로 안 힘들어. 좀 시끄럽게 이렇게 지르시고 또 쉬고 짧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험지에서 너무 고생하셨죠. 그렇죠. 고생했죠. 개고생했죠. 저는 그런 그 양 선배 길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아, 본인 따르고 있지 않나요? 아, 전 이길 거예요. 아, 이길 것이다. 이길 거이고 그리고 우리 양 선배님이 네. 지금은 이제 수박들 잡으러 다니시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도 수박 당수팔타이라고 그러더라고. 수박 잡으러 다니시는데 진짜 제대로 된 수박을 딱 깨트려가지고 거기서 진짜 원내 진출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동네에 수박이 또 많이 있지요. 우리 동네 말고. 아, 그 경남 위에. 아, 수도권 수박. 응, 수도권 수박. 아, 아열대 지방대가 수박이 위로 올라가 많이 자란다 그래. 어, 그렇지. 맞아. 아주 크게. 아, 그런 수박들을 잡으러 가야죠. 이런, 아, 그래요? 이런 자잘한 수박 잡아서 먹었어요. 수박을 깨트리로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응원드리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수박 확실하게 깨트릴 거라고. 아. 거기에 한 표. 경남이 원래 또 예전에 수박이 많았잖아. 그렇지, 맛있죠. 아, 맛있고. 좋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야 이게 지금 그 뭐 수박이라는 표현을 또 싫어하는 분도 많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반개요. 개혁에 대해서 뭐 미직미직한 사람 또는 뭐 실제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아닌 척하는 사람 또는 뭐 양지 바른 곳에서 그냥 편하게 드신 분들 호남에도 일부 있고 수도권도 있고 많잖아.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이 험지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은 더 이 개혁성이 더 오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양 위원장이 내 옛날에 20년 전에 봤을 때는 저렇게 과격 안 했거든.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열이 막. 험지에서. 뻗치지, 뻗치지. 진짜 험지에서 저는 그렇게 험지랑 저희 지역이 어렵긴 하지만 아주 어려웠을 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양 선배님 같은 그런 경험은 없어서 아직 거칠진 않아요. 이게 지금 결국 험지가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것도 있죠. 아니, 노무현이 종로에만 계속 있었으면 그렇죠. 바로 노무현 됐겠어요? 그냥 뭐 어디서도 그렇게 되시기 아니. 어렵죠. 그죠? 그분도? 그분도 계속 들이받았잖아. 저도 옛날에 마이크를 잡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서 아, 진정성 막 올라오지? 예. 이게 일장연속 반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거 자기도 얘기하고 나서 내가 이런, 이런 말을? 내가 노통인가? 막 이런 느낌을 부산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 작두를 타는 느낌? 그래놓고 나중에 정말 그 윌리엄 와일러가 옛날에 배너 영화를 만들고 했다고 하는 그 발언처럼 신여 진정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처럼 신여 진정 제가 이따위 발언을 했단 말입니까? 명문인데? 내가 좀 멋진데? 왜 이렇게 좀 멋진데? 그게 약간 자폭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거든. 그냥 욕 먹어도 내가 낸대하지. 그럼 욕 먹으면 기죽으면 안 되잖아. 에이, 그 부끄러워하면은 대중에 나서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양 선배님이 후배들 되게 잘 챙기고. 아, 그래요? 현문이 뒀네. 의리가 있다 보니 후배들에 대한 배려도 있으시고요. 말씀만 그렇게 야성적으로 하시지 되게 다정다감한 선배님.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어른들 윗분들한테 좀 밑보일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을 안 서고 질서의식이 없잖아. 그리고 조용하지를 못하잖아. 이래 됩니까 이렇게 고함 지르고. 불의를 못 참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인사 잘하고 줄 잘 서고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그걸 안 하시는데. 그거 안 하잖아. 아니, 인사는 하시는데. 이 형식적인 그런 걸 구애받지 않아. 안 하지. 바로 그냥 뭐 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거나 줄 서시는 분은 아니니까. 야, 참 이 PK 슬픈 자화상. 우리 시대야. 양무석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 지금 뭐 1년밖에 안 남았죠. 내년에 하여튼 좋은 결과. 그리고 또 출마를 많이 했으니까 인지도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 나왔잖아. 예, 집회 가거나 하면 대부분 다 양 선배님 알아보고 양 선배님 지지한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저희 지역에서도 뭐 유명하시니까 수영에서도 좋잖아요. 자, 우리 양문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문석, 저 높은 곳에 갈 수 있더라고요. 높이 쳐다보고 있어. 높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높이, 높이, 높이 올라가세요. 실차 자리에 왔습니다. 아, 이 메뉴가 정말 다채롭습니다. 아. 자, 양문석 위원장이 바로 이 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미디어 워치 전주 집회를 가기 위한 대절버스를 타고 서울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한 20km 정도 남았는데요. 미디어 워치가 있는 마포까지 20km. 거기 도착하면 아마 하루 일과를 제가 정리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열심히 일어나서 인간 양문석은 누구인가? 아, 그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가부터 왜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지 그 이상과 꿈은 무엇인지 그래도 계속 도전할 거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입사한 경로에 의하면 서울의 소리 톡토뷰 그리고 김용민 TV, 새날 TV 뭐 이렇게 쭉쭉 출연을 저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쫓아다니면서 주변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과연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살펴보면서 진정한 민폐의 끝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쪽은 여의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권력의 중심 여의도죠. 예. 한창 벚꽃이 피고 했었는데 윤종로에 가면 사쿠라가 많이 피었죠. 예. 300명의 국회의원 과연 몇 개의 사쿠라일까요? 예. 250개 이상의 사쿠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에 또 어떤 꽃들이 피고 질지.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양문석 박사. 그는 왜 지치지 않고 조금씩 가려고 할까? 거기에서 무엇을 도대체 이루려고 할까? 그 꿈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태우 배우님께서 예. 민폐투어 촬영을 하면서 우리 양 박사님 예. 계속 찍고 계세요. 그 우리 태호 형이 요새 저걸 재미 붙였나 봐요. 저거 찍는 걸 완전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그 프로그램 하면서 격분하더라고. 또. 네. 양문석 박사가 또 원래 고함 말고는 딱히 없다는 얘기를 본인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자기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 잘 못 봤어. 변희생 같은 경우는 뭐 너 잘못이 별로 없다. 굉장히 소신범이더라고. 너무 소신껏 살았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오더라고. 아 그리고 그것도 참 필요한데 어쨌든 그 양문석 박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정치 이제 지망생이시잖아요. 정치인이 되셨으면 하시는 분이. 네 나이에 지망생 몇 번 떨어졌는데 지망생이라는 짓을. 3수, 4수생이지.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저는 사실 고인물을 썩히지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흐르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그래도 제가 국회에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윤중만 보면서, 야, 사쿠라가 많이 폈구나. 한 250개는 사쿠라 같은데 본인은 자꾸 수박이라 하더라만, 뭐, 꽃이 채소나 과일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일선에 그것도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인터뷰를 한번 할 건데, 수박 깔아치고 그 자리 본인 가려는 거 아니야? 맞죠? 아, 맞죠. 어, 그래, 맞다. 정치적 욕망 확실하네. 그럼 권력이지. 아, 권력이지. 자, 내가, 아... 그,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박을 안 가로치면 그 사람들이 또 국회인데. 되지. 그럼요. 그럼 수박 한 개라도 깨야지. 저 하나라도 없애야지. 한 등이라도 깨. 한 등이라도, 그, 들고 차서 빼내야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교훈을 주는 거지. 너가 수박지다면 언제든지 다른 그 응징 출마에 당할 수 있다. 아. 그리 해야 견제를 받고 그 야. 스스로가 자기를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서울의 소리, 응징의 소리인데, 출마도 좋자, 응징 출마로. 나는 더 기분 나쁜 게, 이제, 우리 초심님이지, 백은정 그 형님이 나보고 응징 취재를 하러 다니지. 나는. 응징 출마인데, 뭐, 출마. 나는 응징 출마를 하고 싶은데. 응징 취재를 하고 싶은데. 당신이랑 응징 취재를 하러 같이 다니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섭섭하지. 그래서, 없을 때 확 욕을 해줄 거야. 아. 우리 영감님 왜 저래? 한번 하세요. 응징을 좋아하십니다. 네. 응징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응징의 상징성을 좋아하세요. 아니. 딱 꽂히시면. 아니, 그럼 응징의 취재만인가? 출마도 있고, 나처럼 응징 출연도 있고, 뭐 많잖아. 응징 출연. 아니, 뭐 정우성 빈자리 또 나가고 이러면 좋잖아. 우리 뭐 땜빵 전문이니까. 아, 우리 뭐 다 할 수 있지. 자, 오늘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세 사람이 뭐 과히 친하지도 않은데, 예, 자,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양문석, 그가 가는 길 계속 쫓아가고 있어. 네. 과연 그는 저 국화구 사쿠라꽃 넘어 여의도로 들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아, 좀 이따 또, 다양한 곳으로 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몇 명이 오늘 파헤치신다고 하던데. 예. 화장실까지 따라가지 마세요. 뒤집어도 계속 따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따라가지 마세요. 영양가 없다. 그냥 방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 협박 아닙니까? 이상, 양문석이었습니다. 네. 예! 종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어디냐? 평화나무입니다, 평화나무. 자, 이곳에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오, 좋습니다. 2층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 같습니다. 살생부. 곤란해야 살아난다. 아, 크게 해도 됩니까? 예. 아, 좀 미안해갖고, 남의 집에 살살 하려고 왔는데, 얘기가 바로, 평화나무입니다, 평화나무. 내가 들어보면 되지. 예. 이게 왜 왔습니까? 이제 오늘 그 살생부, 몇 텐지는 모르겠는데, 예. 오늘 이제 윤영찬, 강병헌, 김종민, 이상민, 일마들 이제 딱 조지려고 해요. 아, 진짜 살생부네요? 예. 살생부에, 저기 이제 윤형찬. 강병원. 강병원. 김종민, 태용호. 예. 이제. 그러면, 태용호만 딱 들어가 있네요? 아니, 세 사람은. 변희재 대표가. 예. 예. 태용호를 왜 우리가 살생부에 올려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예.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이 한 놈만 조지는 게 이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현안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윤영찬 그다음에 저 강병헌 김종민 이상민 이 네 명을 오늘은 이제 그 타겟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봉투 사건을 계속해서 이재명과 연관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국힘당 애들이 이재명과 연관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얘들이 지금 이재명하고 내부에서 연관을 시키면서 이제 또 당 지도부를 흔드는 아주 얘들은 취미생활인 거야. 그래서 계속 그 당대표를 흔드는 재미로 살고 쟤들은 또 뭐 살구 때 이제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피로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독재, 폭력, 돈에 돈으로 매수하는 사기꾼들에게 국가가 농락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안 해, 쟤들은. 그래서 쟤들 뭐 페이스북도 다 뒤집어 보였는데 그런 말은 안 써.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조지는 거는 아주 즐겼어. 그리고 또 라디오 나가가지고 계속 라디오에서 한마디 하면 또 다 이 그 보도자료를 라디오가 또 뿌리고 그걸 갖다가 또 언론들이 베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걔들이 또 보도자료를 뿌리면 보도자료만 갖고 기사를 써대. 안 들어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언론이 이제 그 기레기냐면 그러면 최소한의 그 김종민을 쓰자, 이상민을 쓰자 하면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맥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듣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용문을 그 따야 되는데 얘들은 그 라디오에서 뿌려주는 그런 보도자료만 갖고 이제 또 글을 쓰니까 기사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 언론. 크로스 체크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최소한의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도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도부가 아니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재명이 왜 5일이나 늦게 사과했냐. 개풀뜨동. 이 5일이나 늦게 사과했다라는 게 12일 날에 이제 이 돈봉투 사건이 터져요.
그다음 13일이 금요일이야. 14일이 토요일이야. 15일이 일요일이야. 그리고 그 17일 월화 되겠네. 화요일 했겠네. 아마 17일 네. 그쯤 되겠네요. 이걸 5일이야. 보면 네. 그러니까 5일이라고 하는 아니 아니네. 12일이 수요일이네. 이제 수요일날 터졌어요. 네. 그다음에 13일날 최고위원회가 없어요. 이제 14일날에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안 해요. 네. 15, 16 그 토요일 일요일하고 17일날 이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17일날 사과를 해. 그랬더니 그 때늦은 사과다. 사과. 그다음에 안일한 조치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도덕 불감증, 윤리의식 그 퇴행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빌드업을 해 또. 아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자, 아 이 와중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영민 이사장님. 아니 이사장님 오셨는데 형 얼굴을 보고 왜 방송을 해? 이사장이 얼굴이 나와야지. 아 이게 지금.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찍기 때문에 평안한 거 찍어주면 그걸 쓰지. 아까 형님 그 저기 어제 전주도 갔나? 전주 갔지요. 그런데 우리 김용민 사장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 바빠가지고. 김 목사는 이야기하고 나서 뒤쪽에 좀 서 있다가 갔고. 네. 왔다 갔는 거 봤어. 야, 내 행진까지 다 했지. 다 했어, 봤어. 나 행진에서 못 봤어. 네. 김용민 저 우리 목사님은 또 다음 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섭외차. 뭐 바로 건거 되네. 쉽네. 예. 상습 출마자 문제 그 양문석. 아, 뒤에 또 그림 죽인다 살생분데 왜 둘이 죽는 거야? 예. 양문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상습 출마자. 네. 이 사람 어떤 사람? 참 예.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고. 네. 아니 너무 좀 있어야 될 분이 없고 없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게 한 정치 현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좀 갈 사람들이 가고 올 사람들이 오는 그런 저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지금 참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고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왜냐하면 항상 마이너였으니까 이분이 뭐 인격이 잘못됐거나 혹은 뭐 정치를 잘못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양문석 같은 사람이 국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그 제 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뭐 엉뚱한 그 수박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참 많이 아쉬워요. 그게 결국 그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요 결국 개혁을 못하더라고. 우리 DJ 때 난 가장 많은 개혁이 있었다고 보는데 DJ가 가능했던 게 한 수십 년 동안 같이 풍찬 노숙을 했던 그 동교동의 동지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은 부분에 개혁이 달성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 개인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이지만은 그 주변에 그 이제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너무 적어서 예, 아니 뭐 지금 있는 스태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스태프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계속 터니까 벌써 10년째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년이 뭡니까? 12년 넘게 그렇죠. 13년 가까이 털리니까 아니, 누가 주변에 이재명 사람이 되려고 하겠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이재명을 악마화하는 의도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사람이 붙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옆에 양문석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뭐 언론 개혁도 하고 뭐 많은 개혁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김용민은 쓸데없고. 아, 김용민은 쓸데없고. 이동현도 쓸데없고, 남태우도 쓸데없고, 자. 양문석이 필요하다. 아, 뒤에 살생도 좋겠네. 나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아니는 나도 넣었으니까. 아니, 농담이고. 우리 형님은 또. 김용민하고 이동현은 필요 없지. 이제 그만해. 예,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진짜. 예, 저는 저 윤석열이가 타도되면은, 그래서 이제 대선이 있지 않겠어요? 예. 저 그때는 이제 뭐 선거 운동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성공동 안 했지만 또 지난번에도 그냥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이렇게 뭐 글도 쓰고 뭐 그랬었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뭐 무슨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민폐투 다음 민폐. 아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말고 서울의 소리. 네. 그
그러면 양문석 다음에 김용민 출연 예. 합의됐습니다. 네. 김용민 찾기가 너무 힘들어. 뭐 집회 가보면 또 어디 또 어디로 가 있고 또 어디 가 있고 오늘 여기서 바로 근거됐습니다. 본진에서. 본진에서. 예. 늘 있어요, 늘. 여기 있어요. 거의 뭐 일주일에 예. 뭐 닷새 이상은 있으니까 예. 들어오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예. 그러면 양문석 다음에 김용민. 그다음 누구예요? 그다음 누구? 아, 이제 변희재를 했거든. 변희재. 아. 안진거리도 했고, 네. 임세현도 했고, 뭐, 서울 소리도 했고, 뭐, 많이 했어, 많이. 아니, 뭐, 다 같은 사람들 말고. 누구 할까? 저기. 정광훈? 어? 그치, 정광훈도. 섭외가 잘 안 돼. 아, 찾아가야지. 아, 찾아가야지. 접근도 어려울 거다. 원희경, 뭐, 이런 인간들. 아. 태영호. 어? 아. 태영호. 이런 사람도 인터뷰를 해야. 아, 하고 싶지. 아니, 뭐, 또, 뭐. 아. 다 친한 사람끼리만 하면요, 아. 뭐. 아, 요것도 김영 목사님께서 또 출연 섭외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또 점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섭외를 해? 난 뭐 친하지 않아요. 에이, 누구하고 친해. 변희재 대표한테 부탁해볼까? 거기도 찍혔잖아. 여기는 지금 소송이 날라오는 사이라서. 안 되잖아. 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조만간 우리 김영민 목사의 민폐 투어. 아, 형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누구지? 그 왜? 누구? 그 연기하다가 성추행으로 엮여가지고 그 고생하고 있는 배우 조국재? 조덕재. 아, 조덕재. 또 예. 조국재는 내 패친이. 예. 그분 한번 좀 만나보고. 아, 그분은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왜, 왜요? 왜? 아, 너무 극우적 방송을 많이. 아,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그 정도 해주고. 아, 어? 내가 뭐 엮여서 엮여서 좋을 건데. 아니, 변희재 대표가 또 피해를 많이 봤어, 그 양반. 아, 그 양반한테? 네, 많이 도와줘. 아, 옛날 많이 도와줬거든. 아,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윤석열 너무 이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희재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런 애매한 네.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뭐 배우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할 수 있고. 좋은 배우 많잖아. 좋은 배우? 많지 뭐. 그 형님, 제일 친한 배우 누구 있어요? 많이 있죠. 네, 그 중에 우리가 알 만한 제일 유명한. 주로 아이돌들이라서 뭐 레드벨벳이라든지 아 이거 AOA라든지 IOI라든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예 그쪽으로 태호 형님이 예. 출몰도 같이 했어요. 예. 태호 형님이 아주 이게 상당해요 사실. 근데 좀 빛을 많이 못 보신 면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출연 한 번도 안 했는데 평화나무에도 뭐 김용희 TV에도 김용희 TV에도 출연한 적이 없는데 뭐 예수 믿으면 평화나무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생일이 크리스마스야 이 양반아. 아, 이게 뭔 상관이야? 아, 상관없나? 예수님 생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도 많아요. 그래, 알지, 그렇지. 옛날에 그 쇼부설이 많았잖아. 네, 로마에서 오늘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아, 지금 종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예. 김용민 TV에도 제가 출몰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우리는 지금 변희재 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야, 대단해. 이 지금 생각에 저희 국민 대선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박근혜를 잡아온 유석열 한테 먹고, 이거 북한에 내 국민 대선 한테 먹고, 아들 그냥 유석열이 전혀 되어서 내 편을 쳤다. 그러니까 이거 잡아오면 또 거기 때문에 털고 그거 안 되고 하면, 오늘은 좀 잡지 뭐, 이 돈은 나 없지. 그러니까 뭐 털면 되는 거 보면 되고. 야, 내 편이 보소. 아니다, 일단 그래. 뭐 저기 저번 차례 그때 보고 있었고, 아무나 그냥 가지 저러자. 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 아 민폐토 우리 육회 출연자시죠. 지금 양문석 박사. 네, 네. 요즘 자주 뵙죠. 자주 보죠. 네. 이 양박 어떤 분입니까? 저는 뭐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양박사. 어린 시절 때부터 알아가지고. 아, 맞아. 네. 안티조선 때. 안티조선 때, 제가 대학교 뭐 3학년 이때였고, 양문석 박사는 박사학위 따자마자 언론노조에 이제 정책신장 들어와가지고, 아마 그때가 30대 초반. 네. 그때 뭐 술 무진장 맞고 다녔던 사이에요. 아, 술은 누가 이깁니까? 그때도 제가 이겼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이기는 것 같고. 지금도 당연히 네. 이기는 것 같고. 아. 아, 그 어떻게 보면 언론 개혁의 동지.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원래 근데 이제 언론 개혁 내에서 제가 막 민원연이나 언론노조 그냥 안 맞아가지고 막 네. 들이받고 했었거든 민원연이었는데. 네, 그렇지. 그때마다 양 박사가 이제 찾아와서 저 달래주고 막 그랬던 관계예요. 아, 그래요? 양 박사가 뭐 고함만 지르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왜 이게 다정다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난 도저히 이제 민원연 같은 애들하고 일 못하겠다. 왜냐면 아. 나는 포탈 계약을 얘기했는데 민원연이 네. 포탈을 감싸니까. 내가 조선일보에 넘어가서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 네, 포탈 기업에 대해서. 그때 이제 양문석 박사가 왜 넘어가냐 여기서 탁히만 낚아놨는데 되게 아쉬워하는 반면 그때 아마 김용민이가 그 미디어 오너다가 변절자 변이제 잘 넘어갔다라고 칼럼을 썼던 거는 내가. 아~ 그 칼럼이 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두 명이 아주 내가 강렬하게 대비되는. 네. 아, 굉장히 그 남북 관계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네. 게 있었네요. 네, 오히려 이제 양문석은 나를 굉장히 위로해줬고 네. 김용민은 저기였다는 사람. 잘 갔다 해서.
근데 요즘 김용민 목사하고 베프잖아요. 예. 예, 예. 아, 아, 뭐 서로 이제 뭐 먹고 살려다 보면은 뭐 이제. 아, 하기도 하고. 먹고 살려다 보. 야, 싸우셨다. 야, 역사야, 이러니. 야. 변이 이제 김용민. 그 칼럼 아이도 있어. 아, 그, 야,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 야, 변주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그럼 양문석 박사는 어쨌든 언론의 한계를, 그리고 정치를 좀 하잖아요. 네. 그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언론을 한다 했을 때 이분이 언론을 무슨 경영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잘못된 걸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언론하면 망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게 맞죠. 정치하는 게 맞다. 네, 정치하는 게 맞죠. 정치 어쨌든 뭐 돈 버는 직업 아니니까. 그렇죠. 뭐 자기 소신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응원하신다. 저는 이번에는 뭐 국회의원 당선은 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대선 구제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그건 이제 뭐 변수는 있잖아.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출마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뭐, 뭐 전로 저 통영 쪽만 출마 안 하면. 아, 통영만 피하면 된다. 네, 통영만 피하면. 그러니까 통영은 양 박사가 이제 담론이 국가적 거시 담론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시골하고 안 맞아. 조금 안 맞아. 도시로 돌아야 돼요. 아, 오히려 도시형이다. 아. 예. 양문석 박사에 대해서 우리 변희재, 미디어워치, 언론 동지였던, 그리고 잠시 헤어졌다가 또 지금 같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열심히 방송하다가 양문석 박사와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소주 한 잔. 아, 바로 따시는. 네. 아, 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야, 이게 지금 독특한 영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예. 한 사람 관찰 카메라 비슷하게 해놓고 이게 또 우리가 찍고 있습니다. 다큐 찍으면서 술 마시는 건 또 처음이죠? 아, 자주 없죠. 예, 잘 없는 일인데. 예, 저도 나오고 싶으나 이걸로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안 나오네. 아니, 그래. 자는 채워야지. 예, 전 채워야죠. 이게, 아니? 아, 드려야지. 예. 태백 장군이 황산벌 진투에 나가면서 가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네, 그렇지. 왜 죽이느냐면 장군이 출정하는데 아무도 술을 안 잔을 따랐다고? 어, 술을 안 주는 게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 그 계획 장군이 그러면 식구들한테 술을 잔 안 쳤다고? 그럼 나쁜 놈이지. 아, 호남이야 아닙니까? 태백 장군 충청도 아니에요? 충청도예요. 난 정확하게 모르지. 황산벌이면 저거잖아. 호남이야? 호남이겠죠. 아, 나는 우금치하고 황산벌이 헷갈려. 어제 내가 우금치는 전북이잖아. 전주에 가서 네. 나는 우금치 산마루가 네. 전주 인근에 있는 줄 알았는데 공주에 있다. 그 위쪽이지 좀 더. 아니 뭐 아는 게 없네 제대로. 아,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만 크고 아는 게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제. 아,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네. 자기가 아는 게 없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네. 나는 박사 학위를 안 받았으면, 예. 사람들이 쟤 진짜 무식하다. 그럴 수 있지. 거야. 그럴 수 근데, 자꾸, 고층에 박사가 있잖아. 나 진짜 박사거든?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있으니까, 그게 많이 중화가 되는 거야. 희석되는. 응. 양석의 그 저 무식한 표현, 저 무식한 그 단어 선정, 저 무식한 억양, 저 무식한 목소리, 톤. 예. 이런 모습은, 와, 저 진짜 어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저거. 그러는데 그게 뒤에 박사가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적고 봐주시는 거야. 아. 많은 분들이. 아, 그렇지, 그렇지. 37에 박사학위를 받고. 아. 43. 그 방통이 들어가기 전까지 방통위에서 방통위원이었죠. 그렇죠. 네. 네. 그 방통이 들어 위원이 몇 명 안 되잖아. 한 명, 몇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 위원장이 장관. 그렇지. 한국 방송 전체로 움직이는 거잖아. 네 명, 나머지 네 명이 차관. 네, 이었으니까. 아, 그게 서른 30대 때 차관급을 해서 했었다고? 40대 초에. 아,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운동 동지이긴 네. 하지만 네. 범죄받기 좀 힘들었어. 에이. 아, 레벨이 나보다 너무 높으니까. 내가 뭐, 양 의원,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입장이야. 방통위원이 엄청 힘이 센 자리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 이 많은 방송을. 야, 하지 마! 이거 할 수 있는 위치잖아. 야, 이거 해! 할 수 있는 위치잖아. 강제로는 아니지만. 그쵸. 굉장히, 그 공정하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개별 사장이나 MBC 사장이나, 회의하다가도 전화하면 바로 전화 받는. 방통위원한테 가볼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KT,
SKT 유플러스 회장들이 전화하면 해야다가 전화 받나. 근데 방송 그만두고 나니까 리콜도 안 해주더라. 끈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KT, 네. SK, 통신 뭐 이런 것도 방송통신위원회 밑보이면 그냥 그날로 날려 하는 거잖아. 가령 관용물을 세게 때리는 게 5,500원을 때려봤어. 와, 실제 있을 때 때린 금액이에요? 와, 이 사람이 5,500억 때린 사람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내야 되는데? 한 번에. 한번 잘못하면 그거를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 5,500억을 가지고 때려봤어. 얻어가도 못하고 내야 되는데? 네. 와, 그 대기업도 벌벌 떨겠는데, 5,500원이면? 그럼요. 와,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천억, 2,00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 아니고 큰 돈이지. 우리 맨날 뭐 3만 원, 5만 원 갖고 누가 밥값 내냐고 신경기를 물리는데. 어, 우리 지금 이거 7,000원 밥값인데 누가 내까지 결정 안 했잖아. 오늘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리가 없지. 왜냐면 내 민폐투어인데 내가 왜 내? 민폐투어는 민폐투어답게 해야 돼. 그럼. 야, 그런 호시절. 그 다음에 정치로 넘어오고. 근데 건떨어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 근데 내가 43세 방통위를 들어가가지고 48에 나오는데. 아, 올해는 5년, 예. 4년. 이제 4년을 했는데, 횟수로 5년이지. 예. 네. 근데 40대 그 중후반에 차관질을 하고 나왔으니까 어디 지식이 되나. 아, 그런데 너무 공감을 했잖아.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이제, 그, 정치 평론이라 하면서 좀 먹고 살자. 내가 이제 2000년부터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몰아서 출마했잖아요. 네? 19년 보궐선거. 그 다음에 2000년 총선. 네. 그 다음에 2022년 이제 지방선거.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두 번 출마하고, 경남도에서 한 번 출마하고. 근데, 그, 이, 도농 복합 지역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그치, 도시 있고 농촌이 있으니까. 불법 그 선거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요. 아, 불법? 응, 불법 선거 자금이 아주 많이 들어.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커. 아. 공식 선거 운동 장금보다 벌써 이제 100, 100, 100, 그걸 이제 버텨내야 돼. 아. 네.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네. 이래저래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 네. 세상에 공짜 전심은 없다고. 아, 저 새끼가 사람 넘어와야, 될 것 아닌가 봐. 또는, 혹여 저 새끼가 살아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 두 측면인 거야. 살아 돌아와서 양문석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거? 아, 저게 또 살아서 여의도로 오면, 우리 또 뭐 되는데? 하면서 모험성으로. 이제 아 보험성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이해관계 다 다르니까. 네. 그럼 이제 지역에서 국힘당 너무 독점적으로 40년 이상 해쳐 먹으니까 아 좀 민주당이 좀 견제 좀 해라. 네.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도와주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내가 경남도지사 선거 나와가지고,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일주일 남겨놓고까지, 동구하고 다녔어요. 20억짜리 선거거든. 공식 선거 운동 비용만. 그렇겠지. 그러면, 당장에 운동원들, 일당. 네. 그 다음에, 그, 유세차. 네. 그 다음에 연락소장들, 경남 전역에 18개 읍면군, 시군. 네. 뭐, 할까. 정말 돈이 많이 들겠어, 공직선거 운동 비용만.
그렇지. 경기도 다음이잖아요. 제일 큰데. 경기도. 네. 서울 다음이거든, 경남이. 그렇지. 응. 근데 이제, 떨어질 줄 뻔히 아는 후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아니, 좀, 돈 좀 빌려주라. 그러면 네. 8월 달에 우리가, 그, 보전 받아줄게. 15%만 넘으면 보전 받는데. 15% 넘으니까. 네. 그때 이제, 나의 싸움은 30%를 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었었기 네. 때문에. 경남에서 어렵지. 안 빌려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외상으로 빌려준 사람은 선거 끝나기 전에 다 받아야 돼. 아. 안 그러면, 선거 끝나면 돈 떼먹는 게 워낙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캠프로부터, 선거 끝나기 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압박들이 들어오니까 무슨 선거 운동을 하는 것보다, 네. 저녁에는 동구하러 다니고, 아. 낮에는 유세차 타고, 네. 아. 그래서 제가 왜, 그, 이, 바퀴벌레 박멸 싸움을, 네. 그, 시작을 했냐면,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완판으로 깨졌잖아. 네. 그, 이제, 6월 1일 날 투표하고, 6월 2일 날 새벽, 그, 새벽도 되기 전에 저는, 그, 29% 받고, 네, 도지사. 29% 받고, 민주당 득표율이 뭐 32%인가 되는데, 민주당 득표율보다 적게 받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쪽팔리고, 그리고 나 때문에 도지사 후보가 조금만 유명한 놈이 나왔으면, 영향력 있는 놈이 나왔으면, 네. 그 아슬아슬하게 진 그 선거구들이 도지사 보고 그 영향받아서 표를 좀 더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많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근소하게 진 사람들한테는 나 책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또 새벽부터 이제, 낙선 인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네. 낙선 인사를 가려면, 경남 전역을 다 돌아야 되잖아. 그렇지. 활개 시군인데. 그렇지. 네. 아, 너무 쪽팔리는 거야. 낙선 인사 하는 것 자체도 쪽팔리는 거야. 그리고, 가까이 가면, 어? 조금만 너 단디 안 하고, 어? 도대체 민주당, 너는 뭐 했노? 그리고 도의사 후보라는 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고? 하는 내 마가 욕 듣고.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는, 그, 한, 두세 개. 네? 7, 8개는, 민주당이 그래서 망하는 거야. 너희들 같은 애들 때문에, 어? 왜 대통령 선거 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또 그런 욕들이 이제 쏟아지는 거지. 야 참. 아니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출마할 수 있는 동력은 뭐예요? 왜? 이거 안 보고. 정작 보잖아. 뭐 끊임없이 출마할 수 있는 도전 정신 뭐 이런 게 뭡니까? 독박 쓴 거지, 독박. 독박? 이 전투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땅에서는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명감인가? 사명감이 아니고. 아니고. 야, 무슨 사명감 있겠어, 제가. 그럼 뭐. 응? 뭐. 이제 나는 이재명 대표가 네.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철석같이 의심을 안 해봤어. 예,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예. 네. 응. 사람들이 내가 이제 종갈선대본부장이니까 다 이재명하고 친한 줄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양문수한테 잘 보여가지고 줄을 타야 네. 권력을 먹으면 네. 취직이라도 좀 하고 네. 또 권력을 먹으면 이권이라도 좀 물에 튕기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있어서 욕망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실제로 자리가 많이 나오지. 그리고 이제 또 장창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나 그거 보니까 난 유명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진짜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어. 나도 장관 이제 차관을 최초로 이미 차관도 해봤으니까 네. 나도 장관을 한번
하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예. 장관급 후보는 또 좀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아, 폼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총리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욕망이 많았으니까. 예. 근데, 내가 이재명을 아는, 주위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또, 그 비서들한테 가가지고, 그 측근들한테 가가지고, 거기 구질구질하고, 나 좀 챙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네. 이쯤 가라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견적이. 내 성격상. 안 맞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 쪽팔리기로 가서, 굳이 걸리지 않는다. 잘해달라 하지 않는다. 내 앞길은 내가 연다. 이기든 지든, 내가 경남도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아.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김경수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남도에서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리가 비었다 생각해. 근데 대통령이 선거 이기면, 여러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겠지. 그 중에 양무섭도 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거,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장관 자리 하나 가야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그렇게 해도 안 갑니다. 이기든 지든, 저는 경남도에서 출마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정치는 제가 뚫어야 되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네. 대통령을 쳤네? 응. 갑자기 경남도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네? 응. 갑자기 싹 밀면, 썰물처럼 빠져버리는 거야. 아, 붙으면 지니까. 응. 안 할 수는 없잖아. 응. 아, 독박이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왜 내가 독박을 써야 되는데. 계속 계기 있지. 아, 뭐 과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경남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네.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이가. 네. 말도 했으니. 그럼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고 이기든 지든 일을 했고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씨 모르겠다. 아, 죽기 하겠나. 슬프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한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아니 그 어린 시절에는 어떤 소명을 했습니까? 통영에서 자라고? 통영에서 나고 이제 통영에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이랑 나랑 5살 차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이 6살 때 학교에 들어갔어. 자꾸 그러니까 맨날 엎드리고 다니는 거야.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가 서원기도 하나님 쌈 잘하는 거 한 번 주십시오. 쌈 잘하는 거 한 번 주시면 꼭 목사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양무섭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서 태어난 놈이니까 얼마나 그러면 잘해줄지 동네방네. 주먹질로 이제 그 동네를 이제 쓸고 다녔던 거지.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어. 그런데 축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운동선수가 되는 꿈이었던 거죠. 그리고도 이제 곧잘 이제 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했지, 중학교 때. 근데 정말 공부 잘하는 놈이 한 놈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앞만 봐도 저놈은 못 이길 것 같아.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저놈은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통영고등학교가 인문계 유일한 인문계 학교인데 통영고등학교를 안 가고 그놈이 한테 못 이길 것 같아서 진주로 뀌었어. 진주 유학을 갔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한 반에 한 20명인데 나를 공부 잘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손을 들었는데
한 번도 이름을 안 해본 사람 하니까 그때가 뭐 한 77, 8명 됐잖아, 한바대. 네, 그렇죠. 한 번도 이름을 안 해본 놈이 한 5명 이상을 주더라고. 아, 소위 말해서 총원에서 전부 탑 찍던 애들만 모아놓고. 그것도 자괴감 생기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기죽었겠지. 내가 그 항상 뭐 돌파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고 그런 거 없잖아.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제 귀가 꺾였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만 했던 애들이 한 반에 한 4, 50명 되면 얼마나 쫄이겠어. 쫄였지. 그리고 이제 그 또 이 공부에 재미가 없더라고. 잘하는 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또 육상을 했지. 아, 이제 100m, 200m, 이제 400개 주고 이제 요 세 종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체육생활하고 이제 맨날 노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이 일들이 또 생기고 해가지고 또 이제 고등학교를 4년을 당기네. 아, 그러고 아니 무슨 뭐 유망 선수 4년 뭐 1년 꿇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강호동 거 아니야? 네.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 4년을 다니고. 아니 왜 4년 다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파서? 아니 아파서 뭘 하기보다는 그 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정의로운 스쿨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량 스쿨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두환 시절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전두환 시절. 그래가지고 동 모의고사 보이콧 투쟁 뭐. 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때 이미 교육민주화 투쟁을 하셨네. 네, 뭐 그래서 근데 이유는 억수로 지지래. 지지한데. 아니 그거는 뭐 똑같이 저 뭐야. 살구 영향에 대구 이빨. 아유,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 그것도 그거야. 아, 왜 일요일날 학교 나가러 가냐고, 일요일날. 그래가지고, 중북고, 전국에 일요일날 일을 가는 스트라이크 있는 거. 그거 족제에 저항하는 거지. 왜 선생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냐. 뭐, 이제 이런 거에 해가지고, 이제, 돈 모의고사 보이콧 투쟁, 뭐,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4년제 고등학교 나오지. 네. 아,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공부 포기하고. 아, 정은혜 꿈 공부 와가지고. 50명이 다 늘 전교일동 하던 놈들을 만나서 큰 좌절을 했다가. 거기서 또 밀려가지고 끝으로 가버렸다. 예, 이제 끝으로 간 거지. 아. 이제, 진짜 바람만 잡아요. 한국고사는 딱 오는데 뭐, 공부를 해놓은 걸로 없고. 모의고사 선정은 뭐, 160점인데. 160점은 당시에. 갈 데가 없어. 전문대 가기도. 전문대 가기도 어려운 성격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해가지고 그때 핵심 체크, 하나 수첩, 이런 거를 공부를 하려는데 책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본 적이 없으니까. 교과서로만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아, 교과서로 공부하잖아. 있는 게 교과서밖에 없더라고. 교과서로 성실하게 과외도 없이 공부해서 박사가 됐어. 아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학력고사 시험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 전에야, 그 핵심 체크하고 이제 하나 수첩을 해가지고. 그 전과목을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달달달달 외웠지. 그래서 대학을 가고. 이제 이래저래 그 막판에 이제 무조건 외웠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불가능하지만 우리 세대 때문에 도 핵심 체크는 하나 수첩 하나 외우면 학교를 가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과의 낙방자 최고 득점자로 합격을 해. 최고 득점자? 낙방자 최고 득점자. 그러니까 후보 1순위는 뭐 이런 거냐? 5결 1번. 아, 대단하네. 네, 학부를 나는 이제 동양철학을 하고 싶고 대학원을 서양철학을 하고 싶고 이제 박사과정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 그거 됐던데? 네, 그렇게 갔는데 이제 딱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충격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온 거지. 근데 사회부까지는 좋았어. 사회부까지는 우리가 대충 들었던 내용이 사회부 5.18에 딱 막히지. 5.18이 오는데 나는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광주 폭군인데 학교 대자부에는 광주 항쟁이야. 항쟁이. 그 송대는 또 좋은 대로 많이 하는 학교.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완전히 일식의 대혼돈이 온 거지. 대혼돈이 온 거지. 충격을 받았어.
하는 거지. 그러면서 관점의 차라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물을 놓고 어느 놈은 폭동이라고 어느 놈은 항쟁이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5.18을 불불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 신약 성경하고, 그때 철학 연세이라고 기억나시죠? 저는 왜 읽지요? 다들 왜 읽지요? 나도. 철학 연세하고, 신약 성경하고, 그 다음에, 안병무 선생, 한신대의 민중신앙을 하시는 안병무 교수가 쓴 더불어 함께라는 민중신앙 책이 있었어. 그 세 개를 들고 독서실에 들어가. 아시안게 이제 끝나고. 86년 8월 뭐. 아니, 10월 중순에 이제 아시안게 끝나고 이제. 아, 끝나고. 휴교령 이제 풀리고 나서 독서실에 가고 보름 동안 이 세 권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게 뭐냐. 이름도 주식도 없이, 이 사회에서 헌신하자. 그런데, 예수의 사랑이라는 게 개인적 사랑, 구제의 사랑인데, 사회 구조 자체가 그 잘못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것도 나는 그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동상적인 게, 남미도 그렇고, 뭐, 가톨릭도 그렇고, 뭐, 민중신학에 추월되는 그런 거. 그렇죠. 미랄로서 내가 목사의 제단을 받을 수 있어. 딱 그거지. 웃긴다. 이마 아까워가지고, 그 성경의 깨달음을 좀 얻고, 광주에서 또 어떤 예수적 삶을 좀 공감하고, 이런 거. 아니, 코스도 비슷하지. 나도 신부가 될 거네. 엄마가 시켰으니까. 좀 맞았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영화 미션 있잖아. 내가 그런 느낌 진짜 있잖아. 아, 이기적이고. 뭘 했었어야 되는데. 난 이 길을 왜 하는가 모르겠네. 내가 뭐, 민폐도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내 편을 만들게 되면 얘기가 하더라고. 야, 그 양무석 박사 특이하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네, 11월 달이 됐는데, 시민당 등반식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당이? 시민당. 82년인가 뭐냐. 인천 5.3 싸움. 86년 5.3인가? 그게 김문수가 그거. 그렇지. 그 이제 시민, 이제 인천. 5.3 까지. 소위 말하는 5.3 인천 사태. 5.3 인천 한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완전 다 날아가고, 이제 11월 3일 날 서울에서 그냥 청계천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투를 나갔어요. 아, 그렇죠. 가두투쟁을. 근데 또 뭐를 하면 또 관종이잖아. 또 끝을 봐야 되죠. 끝을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청계 옥감밑에 가드라인. 새파이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 못 넘어가는. 분리대. 분리대를 흔들어가지고, 이제, 세파이를 뽑아가지고, 내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 내가 다 두고인 줄 알아. 간지는 누구지? 누가 있네. 처음 갑주를 나갔는데, 그게 정경대비하자고요. 정경대하고 싸우면, 그거 이슬고 돌파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 현장 지도자인 줄 알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보통. 통영에서 바닷바람 마시면서 실험, 육상 다 했잖아. 기초체를 다 키웠고. 이제 잠깐 힘하면 되는데, 공부 다 끝났잖아. 세 번 돌파하시고. 그래가지고 용맹하게 나가고. 네, 용맹하게 나가지고. 그래, 이제. 예, 철탄 지랄 때는 이제 탄이 깨졌어요. 아, 그렇죠. 여기서는 또. 네, 잔재는. 시청자는 지금, 우리. 문석 가투 나간 날, 첫째 날, 예. 이때 일자를 한번 해줘야 돼. 일자를 해. 이 양반 이런 분이. 근데 그때부터, 정계에서 이제 그 공부상가 사이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구로공단에서 여공들이 단순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문석 때 다루하고 뭐, 이런 거. 이 변수라는 게, 나 처음인데, 가투가. 내가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지도자인 줄 알고, 나만 따로 오는 거야. 아, 저 곳을 가야 된다. 새로는 저쪽이다. 그런데, 잡히면 같이 잡히는데. 그 엔딩이지. 그게 또 양문석이 또 비겁하게. 아, 이거 좀 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된수막을 한가들. 좀 뿌리세요, 형님. 아니, 이걸 갖다 우리가 밤을 세워가지고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라고 그냥고.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속도로 도망을 가니까 내가.
게 돌아왔어 학교로.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 다음에 죄스러운지. 예, 정말 그 죽으라 또 무상기도 해. 정말 저들이 다 이게 거지하고 저를 따라왔는데 저 현수막도 있다고 더 빠른 속도로 혼자서 도망을 친대요. 빛의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 1년이 1심이 1심이 정말 야무지게 새벽부와 오늘 가르고 내일 가르냐. 내가 이제 변해가지고, 동심과 배려의 연맹에서도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동지들,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을 막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하는데, 신의 영역을 안 가잖아. 교회를 안 가. 아, 그렇지 않나, 진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 그러면서. 경험에 관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나 운동 많이 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게, 그거 자체가 이제 주님을 가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어. 일단 이 주님도 가슴 약간 영접하고. 나도 뭐 생각 크리스마스 쓰고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장로고, 내 동생이 성교사더라고. 내 동생이 성교사인데, 내가 술만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옛날 어린 시절 우리가 듣던 복음성 같은 추억이 보는 거야. 많죠. 7085. 예주를 봐. 그건 찬송가고, 내일이는 난 몰라요. 이런 거. 가스페. 가스페를 신나게 술만 마시고 그러면 그걸 틀어놔. 누가? 내가. 본인이? 그랬더니 내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선교사 하시는 말씀과 형은 신앙이 아니야. 추억이야. 추억이네. 추억이네. 그러니까 나는 그 가스펠을 들으면서 또 나 스스로를 다지고 아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 술 취했을 때는 그래서 가스펠을 듣는데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신앙 아니야. 추억이야. 대중음악을 어릴 때 듣던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학교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스펠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거지. 형은 진짜 이 예술을 영접한 사람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그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내 인식 세계에 충격으로서 작동해. 5.18 이후에 항쟁과 폭동의 사이에서 그 인식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으면 추억과 신앙의 그 타격을 또 입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내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크게 기독교 문화에 그 익숙한 삶을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뭐 술하고 담배하고 하면서 또 그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누구랑 싸울 때는 그 뭐 박사고 목사고 신앙이고 추억이고 없는 것이 싸울 때는 일단 지급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지급할 수 있어. 아,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아,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서 너무 충분히 뭐 양문석이라는 정치인과 종교인이 될 뻔했던 지난한 근데 이제 이제 술만 마시고 이제 많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 꼭 생각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 대학을 다시 가서
그뭐지 출애 웃긴 했잖아. 아이들 안 보고 오는 거야. 아니 이제 그런 적합고려를 따가지고 아버 어머니의 유언 값은 네.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술만 취하면이라고 분명히 내 전제했어요. 술만 취하면 저 어머니가 뭐 새벽마다 기도했던 저번을 한 번은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지. 술은 안 마시고 맨정신을 안 해요. 아니 뭐 또 선교사 동생분이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그 오히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형이나 동생이 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이제 뭐 저희야 뭐 일요일 날에는 교회가 다닌다 이제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맞아 맞아. 그리고 집에서 쉬어도 안 가. 못 일어나. 아 맞네. 지쳐가지고. 주말에는 좌우 중도 합작해야지. 토요일은 조금 해야지. 뭐 시간이 없지. 그것도 우리 시대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정광훈 목사도 주일에 바쁘잖아. 김용민 목사도 바쁘잖아. 내가 물어봤잖아요 어제. 아니 김용민 목사 오늘 왜 주일 대회를 하고 내려오셨나? 글쎄 말이야 좌우 중도 합작을 기도라고 보지 않았을까? 그건 모르지. 하여튼 뭐 그 어쨌든 교회의 단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의미는 다 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있겠죠. 잠시만요. 하여튼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어쨌든 꿈이잖아요. 양목사 음주 인터뷰 해봤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새날 왔습니다. 과연 언제 새날이 올 것인가? 드디어 새날이 왔습니다. 아 예전에 말이죠. 아, 새날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77만 거의 뭐 100만 향해서 소리 바로 문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예, 동접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 새날은 지금 뭐 아주 탄탄대로가 아닌가. 제가 마지막으로 양문석 그는 왜 이따위로 사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유서 깊은 새날을 왔습니다. 거기에 잘 되는 분, 야 인천 연수구에 우리 박찬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네. 무슨 프로그램이죠 이게? 아 지금 예.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이 최고다 아닙니까? 당원이 최고다. 예. 네. 삼선 가능하시겠습니까? 삼선이요? 예. 예, 우리 당원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최고도 모르시는데 보니까 이거 수박입니까? 수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대박이라시니까. 아우, 죄송. 대박이. 아, 제가 알고 친인재명계로 알고 있는데, 수박은 지금 저분 수박 격파한다고 맨 그러고. 예, 있더니. 뭐, 전 안 됩니다. 전 대박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저 뭐 맨날 떨어진 사람이 뭐 저렇게. 내년도 탄탄대로시죠, 연수구에서. 아, 탄탄대로는 아니고요. 차라리 19대 때 조금 힘드셨잖아. 아니, 갑자기 내려오신 분 때문에. 19대 때는 예, 컷오프 됐고, 그걸 다 아시네요. 알죠, 그 정도는 뭐, 내가 뭐, 양문석 같은 줄 압니까? 예, 19대 때 컷오프 됐고, 20대 때는 214표 꼴찌로 붙었고. 겨우 됐잖아, 그때. 네네. 네, 남영이 꼴 날 뻔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미쳐오르고 위험하잖아, 미쳐오르고. 근데 저는 그때 214표를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셨잖아. 예, 한석 차이로 우리가 1당 만드는데 공헌을 했죠. 와, 대단하신 분. 예. 삼선이 이제 고비입니다, 삼선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곧 되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뭐 양문석 자기는 안 돼도 저 사람이 수박 다 쪼개버리면 편하게 좀 이렇게 가실 수 있고. 아, 네. 야, 인천 연수구. 양문석하고 같이 내년에 같은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아, 같은 회사 그 네. 여의도에 있다는. 네, 여의도에 있다는. 네, 아, 네. 예, 욕 많이 먹는 직업. 그 사쿠라가 많이 펴 있다는. 예, 지나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내년 떨어집니까 그러면? 예. 사쿠라. 아니, 사쿠라는 다 떨어졌고요. 네. 300. 개 중에 한 250개 사쿠라라는 그런 선이 있더라고요. 야, 예. 제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예, 예. 박찬대 의원님은 탄탄대로시고요. 워낙 잘 나가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잘 나가시는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또 허주대감 또 이렇게 이 새날의 우리 푸나님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자, 새날 새날의 창업자 언론 언론재벌 부른 나옵니다. 예전에 좀 약간 겸손하시던 시절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좀 뻔뻔해지 그, 아 그런다고 이동진 되지는 않잖아요. 착하게 사세요. 예. 예.
아, 저 양문석 저 어떤 양반입니까? 어, 양문석 박사는 그냥 좋게 해라. 그럼 방통이 압박 들어오고 지랄이야. 그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낮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랬어요? 쥐도 모르더라고. 어, 왜, 어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네. 사람이라는 게 조화, 하모니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모든 조직이나 이런 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양문석은 모난돌이 정 맞는 케이스예요. 네, 아깝죠. 독고다이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투표를 붙여봤어요. 새날 네.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 그랬더니 특정 분이 96% K모신? 아니, 86% 지지를 얻었더라고요. KDK? 근데 그분은, 그렇지, 그렇지. KDK. 근데 그분이, 그분이 이제 양문석 졸라게 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그런데, 당심, 민심과는 다르게 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러니까, 당원들 상대로 국회의원들 인기투표를 하면, 네. 거의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들 사람이, 네. 어떤 경우는 현역도 못하고 있는.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건 눈앞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픈 손가락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청래보다는 양문석이 네. 국회로 들어가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박찬대, 정청래보다는.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아. 저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송 나와서 아. 국회의원이 대근하신 분들한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아요. 네, 알죠. 오히려 그거로 멀리 지냅니다. 네, 네. 서로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권력 이야기 나올까. 알지, 알지. 예. 양문석도 빨리 쫓아버리고 싶다. 아, 정청래는 이미 쫓아냈고. 아니, 정청래는 당선에 제가 기여한 바가 별로 없고. 아, 그럼 자기가 알아서 됐잖아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양문석은 빨리 국회로 보내서 네. 내가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아. 뭐, 요게 좀 강하다, 이렇게. 아. 네. 정청래 의원은, 그래서 요즘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죠? 방송 좀 봐! 아, 그런가? 나오나? 2주에 한 번씩 나와, 2주에 한 번씩 서로 아, 돌아가면서. 자주 못 나온다고, 2주에 한 번 나온다. 아니, 왜 나한테 돌이 날아오나? 모난돌이. 아, 모난돌 옆에 있다가 내까지 정 맞네. 예. 아, 새날. 예.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으시고, 우리. 어, 방송 저번 주에 안 물어봐.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뭐. 다 계획이 있어. 왜 그래? 자. 네, 예. 아, 문제 양문석. 네. 아, 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양문석 그 어떻게 하면 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아, 양문석이요? 예. 그 양문석은 저기 일단 새날을 잘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새날. 예. 예, 예. 지금 뭐 잘 출연하고 있다고. 잘 예.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아, 형이 빠졸래. 예. 양문석 박사 우리 국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예, 그 매기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 매기 효과. 국회 네. 국회의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기 네. 한 마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예, 양문석이 국회에 꼭 들어오면 민주당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문제는 들어오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아 예.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예. 그 열성 당원들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원하는 국회를 만드는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통영 다리 끊고 수도권으로 오겠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인 예, 생각인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영 쪽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또 무슨 일이야, 이래라. 사람 말하지 말고서. 아픈 손가락 뭐 이런 거 좋은 그 표현들도 있잖아. 아, 아니, 다섯 손가락도 했어, 다섯 손가락도. 아픈 손가락. 그 손가락까지 고구마 우급이고 있는데, 지금. 아, 지금 저 사람 소리는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예. 양문석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 얘기를 듣고 엔딩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펠 많이 부르시고 목회자가 못 돼서 결국은 지금 성자가 되지도 못하고 이 모양이 됐는데 예, 엔딩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할까요? 용이 되고 싶었는데 예. 지금은 미꾸라지로 살고 있고 그 미꾸라지가 또다시 용이 되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장 먼저 네. 그 국회의원이 혹시 되면 네. 가장 먼저 그 제1호 부만을 뭐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랄하고 있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는 법안을 만들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라는 어항에 매기가 되고 싶고 네. 그 제대로 그 활력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어항에서 뛰어노는 국회의원들이 다음 그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예. 정권을 되찾아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들어가 가지고 무슨 법안을 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법안을 내고 잘 싸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살아야 되는데, 네. 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는데, 인식과 삶의 태도는 다 공중전을 하고 있구나. 저 천국 옆에 네.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과 지상의 고통들을 자꾸 외면하고 싶고 네. 불편하니까 네. 외면하고 싶고 그다음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 하는 이 간극을 저는 없애버리겠다. 지상에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바닥에서 국민과 함께 서민과 함께 민중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조건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끊임없이 네.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욕해서 당신 같은 국회의원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을 갖다가 주민소환 지지자 소환을 통해서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욕하고 자극하려고 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의 어떤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을 내어라라고 했는데 네. 어두운 곳에 광명을 네. 썩은 곳에 소금을. 광명이 나가는 거 아니죠? 아니 양기대도 양기대 기대 많이 못 미치는 분 얘기는 그만하고 양기대도 광명 있을 때 좀 했잖아. 그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잘못한 그 숨어 있는 수박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체포 동의안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국내 최고의 수박 감별사 다 보시면. 예. 자 어두운 밤 지금 불도 있어 뒤에. 예. 마지막에 가스펠 한 곡으로 끝낼까요? 실로암 한 곡 할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 좀 마시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유 하음 넣으려 하지 마. 안 되잖아. 아니 뭐 가톨릭이 기독교한테 하음을 넣고 그래. 그만합시다. 가톨릭이었나 내가? 아 맞긴 맞다. 아니요 MR도 있어. 아 그만해 이제. 막판에 오주여 하면 안동불이고.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양문석. 자, 양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